지난 2월 4일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공급계획이 담긴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원에게 충분히 이득입니다. 수익률만 보더라도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기존 수익률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2년 거주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는 충분한 이익이 있습니다. 네, 민간 브랜드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는 공공이 시행사로 사업을 주도하고 아파트 브랜드에 해당하는 시공사는 조합원과 토지주가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와 조합은 우선 공급을 약정하는 계약에 앞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정해서 공기업에 통지합니다. 공기업은 주민들이 정해준 민간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있습니다. LH 등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의 1군 브랜드가 참여하여 건설하는 것은 낯선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입주를 했는데요. 미래 신도시의 자이 아파트, 성남 금강의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네, 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 건축 면적 확대 등을 통해서 쾌적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서 실질적인 대지 면적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층수 제한도 완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동강 거리를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해서 일률적인 채권 기준에 맞춘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닌 적정 일조량을 확보하면서도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 외벽, 내부 마감대의 선택 또한 조합원과 토지주가 직접 결정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안에 보육시설이나 스포츠센터와 같은 시설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결정에 따라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주택건설 공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주도적 역할로 도심 내의 부지를 확보하고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체계를 통해 주택공급 시차를 8년 이상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주대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통합심의 등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민간은 창의적인 설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은 일부 지분 출자를 통해 민관 공동시행 또는 민간 단독시행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5년 이내 충분히 입주 가능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 시기는 유형별로 1년에서 2년부터 길게는 5년에서 8년가량으로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통한 주택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 지정 이후 1, 2년 내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순증효과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은 종전 가구수 대비 약 1.2배, 기존 재건축 사업은 종전 가구수 대비 약 1.3배가량의 주택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도시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의 약 1.3배에서 1.5배까지의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으로 일한 몇 시를 고려하더라도 순증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부족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신축 아파트가 획기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조합원과 토지주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 부지 확보 등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어려움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설사 등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참여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발표 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게는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선 공급권 미부여와 관련한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요. 현행 보상법령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법정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현금 보상 대신 대토 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은 선택적인 것이며 생활보상 차원의 이주대책 역시 세부 방법에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업계 등과 힘을 합쳐 국민들과 약속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예정된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인 51만 3천 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반 준비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급될 사업 부지를 신속히 준비하고 발표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